이제 차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수. 잘 볼래? 내가 그래프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그래프 하나 그려볼까? 아니면 요렇게? 됐지? 점에다가 번호를 붙여볼게요, 여러분. 점에 1번 A, B, C, D, E, 여기는 F라고 붙일게. 차수 한번 세볼까, 여러분? 차수는 내가 노란색으로 쓰겠습니다. 차수 얼마야? 2. 차수 3. 2, 3, 얘는 1, 얘는 3. 보이지? 간단하잖아. 맞지?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서 뭐 느낀 거 있습니까? 이 선이 말이야, 이 선. 이 선분 하나가 차수에 몇 번 영향을 주는지 알아? 꼭 두 번씩 영향을 준대, 그지? 어떻게? 이 선을 한 번은 이쪽 끝에서 세고, 한 번은 이쪽 끝에서 셉니다. 이해가니? 여러분 차수 총합 한번 볼래? 여러분 차수 총합. 지금 이 문제는 차수 총합이 얼마 나오니? 14가 나옵니까? 14. 이거 갖고 뭐 할 게 있어요? 있다는 거지. 있다는 거야. 뭡니까? 바로 선분의 개수 곱하기 2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왜 선분의 개수에 2를 곱하니? 선분 하나당 차수에 영향을 주는 게 몇 번씩? 두 번씩. 모든 선분이 그렇습니다. 이 선분도 마찬가지지. 이 F한테 한번 세지고 D에서 한번 세집니다. 내 말 이해했지? 그래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선분의 개수를 알면 차수의 총합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차수의 총합을 알면 선분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지? 주로 누굴 물어보냐면 차수의 총합으로부터 선분의 개수 구하는 문제를 많이 냅니다. 즉 공식화 시켜볼까? 뭐야? 2분의 차수 총합이 선분의 개수가 돼요. 이런 내용을 여기서 하나 문제 하나 내볼게요. 알겠지? 여러분 지금 이 내용과 내가 말하는 문제를 연관시키기는 쉽진 않아요. 알겠지? 쉽진 않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하나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시간도 없고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돼서 일단 쉬운 걸로 가볼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서울대 수리논술 문제에서 나왔던 악수 문제야. 뭐 A 부부가 9쌍의 부부를 초청해서 총 20명이 파티를 한다. 송년 뭐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송구영신 신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 뭐 신년 파티를 한다.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다.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지? 거기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 지금은 좀 쉬운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7명의 사람한테 7명의 사람이 서로 악수를 했어요. 똑같은 사람과 두 번 이상 악수하지 않는다. 이해했지? 모든 사람들이 홀수 번씩 악수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 7명의 사람이 서로 악수를 했대.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악수 횟수가 다 홀수 번이야.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참일까 거짓일까? 있다 없다? 그렇지. 당연히 없겠지. 문제 분위기상으로. 자, 이제 물어봅니다. 왜 불가능할까요? 왜 7명의 사람들이 모두 홀수 번 악수할 수 없습니까? 맞아. 이 사람 7명의 사람을 물어보자.
점으로 보자. 맞잖아. 여러분,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점과 선의, 점과 점 사이의 연결 관계라며. 악수를 뭐로 보는 겁니까? 점과 점이 연결됐다? 선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 주어진 조건으로 그래프를 그린다면, 차수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차수. 이제 이런 상황에서 차수는 도대체 뭡니까? 차수는 한 사람당 악수 횟수가 되네. 맞아? 그래프를 그린다면 세 사람이 얘와 얘랑 악수하고 얘가 이 사람이랑 악수하고 됐습니까? 악수 안 했으면 몇 번? 두 번. 악수 몇 번씩 했어? 한 번이요. 한 번이요. 내 말 이해하겠지? 여러분, 차수의 총합은 뭐가 되느니? 반드시 여기 있네. 반드시 짝수가 되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7명의 7개의 홀수를 더해서는 절대로 짝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즉, 그래프 관계가 성립이 안 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없어? 못 그린다는 거지. 모순되는 거야. 왜요? 차수의 총합은 짝수여야 되기 때문에. 차수 총합의 항상 2배수다. 즉 짝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7명의 사람이 홀수 번씩 악수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하겠지? 여러분, 한번 서울대 문제를 살짝 보여줘볼까? 서울대 문제를 살짝 보여줘볼게. 악수 얘기 나왔으니까. 이런 얘기야. 문씨 부부가 뭘 해? 송년 파티를 합니다. 송년 파티를 열었어. 자기 부부를 제외하고 9쌍의 부부를 더 초청했습니다. 9쌍 초청. 남편 문씨가 19명의 사람한테 오늘 인사 좀 많이 했습니까? 사람들한테 문안 덕담 좀 많이 했어요?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많이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몇 명한테 물어봤어? 19명한테 물어봤더니 일단 다 한 번 이상 했습니다. 알겠지? 인사를 안 한 사람은 없어요. 1번 모두 인사했다. 적어도 한 번 했습니다. 단 모두 다른 횟수를 얘기해. 모두 다른 횟수의 인사를 했대. 이때 남편 문씨는 몇 번의 덕담을 주고받았을까요? 하는 겁니다. 이게 서울대에서 나왔던 문제야. 다시 설명해 줄게. 문씨 부부가 송년 파티를 했단 말이야. 여러분도 파티하고 그러잖아. 집에서 엄마 아빠 모여서 다 파티하고 그러지 않, 아니 송년 파티하고 크리스마스라고 파티하고 그러잖아. 바베큐도 썰고 칠면조도 먹고 그지? 샴페인도 터뜨리고 그러잖아. 그래서 정원에서 다 그 정도는 하잖아. 9쌍의 부부를 초청했대. 총 몇 명이 모인 겁니까? 20명이 모였지? 문씨 남편 문씨가 자기 아내한테도 물어보고 오늘 인사 좀 많이 했어? 이렇게 물어본 거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인사 좀 많이 했습니까? 자신을 제외한 19명한테 물어봤더니만 다 일단은 최소 한 번씩 했답니다. 모두 다른 횟수의 악수를 했대. 아니 덕담을 했대. 덕담이나 악수나 지금 상황은 같은 상황 아닙니까? 남편 문씨는 몇 번이나 덕담을 주고받았을까요? 하는 겁니다. 시간을 줘볼까요, 여러분? 풀 수 있는 시간을 잠깐 줘볼게.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여러분, 풀기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혹시 답이 나온 사람? 어? 얼마? 두고, 얼마? 봅시다. 맞아. 뭐, 답이 있는 것도 같고. 자, 고개를 들어봐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런 접근 방식을 되게 좋아해. 어떤 접근 방식이냐면, 새로운 규칙.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는 게 아닌 내용이 나왔으면 무조건 새로운 규칙으로 봅니다. 수학은 규칙 없는 문제는 없잖아. 다 규칙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이 새로운 규칙에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해요. 작은 수 다시 점점 큰 수로 마지막에는 규칙성을 찾거나 같은 말인데 문자화해라 또는 공식화해라란 말을 써요. 다시 여러분이 모르는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문자 N을 넣어서 풀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2012, 2013을 넣어서 풀려고 하지 말고 뭐해라? 작은 수부터 시작해봐라. 그리고는 점점 큰 수로. 새로운 규칙을 만나면 작은 수부터 점점 큰 수로. 큰 수라는 건 뭐 어디까지냐면 한 뭐 1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1, 2, 3, 4, 5, 한 5까지?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 EBS 강사가. 이런 규칙성 문제는 6번 안에 반복된다. 이런 얘기도 하더란 말이지. 지금까지 나온 모든 문제는 6번 안에 반복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란 말이야. 같은 맥락이지? 한 5, 6개 집어넣으면 5, 6개까지도 잘 안 간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여길 지우고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지워도 되겠지? 자, 뭐라는 얘기입니까? 20명은 너무 많다야. 20명은 너무 많다. 여기 문씨가 있습니다. 몇 명을 초청해볼까? 한 명만 초청해볼게. 알겠지? 한 명. 고개 들어보십시오. 한 명. A라고 쓰겠습니다. 이 사람한테 물어봐요. 아이고, 덕담을 몇 번이나 주고받았습니까? 이 사람 뭐라고 하겠니? 한 번이라고 얘기하겠지. 한 번. 왜 한 번이야? 최소 한 번 인사를 했으니까. 맞지? 이 모두 인사했다는 얘기는 최소 한 번 인사했다 이런 뜻으로 적은 겁니다. 누구랑 했겠어? 문시랑 인사했겠지. 자,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규칙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한 명을 초청하면 나는 몇 번 했어? 한 번 인사를 했대. 됐습니까? 이 사람이 두 번 할 수 있어? 절대 없지요. 이제는 두 사람을 초청해 볼까? A, B. 두 사람을 초청했어. 잘 들어봐. 이 사람들이 대답할 수 있는 덕담 횟수는 뭐 아니면 뭐야? 1 아니면 2밖에 안 되네. 왜 그래? 최소 1부터 시작하겠지? 최대 어디까지 갑니까? 2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한 번, 이 사람이 두 번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얘는 누구랑 해야 돼? 이렇게요. 됐지? 두 번 다 했어. 얘는 한 번 다 했어. 문시와 악수할 수 있어 없어? 절대 못 합니다. 어? 두 명을 초청했더니 역시나 한 번이더래. 뭐지? 한 명 더 불러보자. 에이, B, C. 태웅이, 악수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몇 번 했겠어? 악수요? 응? 세 번. 아, 악수가 아니라 덕담을 한 사람, 그지? 맞잖아. 누군가는 한 번, 누군가는 두 번, 누군가는 세 번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지?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세 번이지. 자기를 제외하고 세 명밖에 없으니까. 얘는 모든 사람과 악수를, 덕담을 주고받아야 돼. 나는 여기다 동그라미를 칠게. 동그라미의 의미가 뭐야? 더 이상 악수 못한다 이 말이야. 세 번 다 했다. 그 다음 얘는 한 번만 할 거잖아. 그지? 더 이상 악수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얘도 완성. 얘는 몇 번 해야 돼? 두 번. 얘랑 할 수 있어 없어? 얘랑. 누구랑? 얘랑. 두 번 완성. 세 명을 초청했더니 두 번. 한 명 더 불러볼게. 에이, B, C, D. 네 명을 불렀습니다. 역시나
3번, 2번, 3번, 4번. 맞습니까?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 했네. 다 했어요. 여러분 누구부터 해결할까? 여러분 두 번 해야 되는 사람부터 해결할까? 세 번 악수한 사람부터 해결할까? 누구? 세 번 맞지? 누구랑 악수합니까? 얘랑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랑 다 해야 된단 말이야. 세 번 악수했지? 이도 두 번 악수했습니다. 어? 네 명을 초청해 봤더니 두 번 악수라더래.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규칙성이 보이는지 한번 볼게. 여러분 다섯 명일 때 몇 번 악수할 거라고 생각해? 세 번일 수도 있고 두 번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세 번이면은 1, 1, 2, 2, 3, 3, 4, 4로 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1, 1, 2, 2, 2 이래 버리면 또 가야 됩니다. 딜 또 해봐야 돼. 알겠지? 어디? 이번에는 다섯 명을 초청해 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A, B. 바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예, 한 번. 맞지? 이 몇 번 해야 돼? 네 번. 하나, 둘, 셋, 넷, 네 번. 얘는 두 번. 세 번 악수해야 되지? 누구랑 악수해야 돼? 그치. 아, 3이 맞네. 자, 이제 답은 찾을 거란 말이야. 보니까 20명이 모이면 지금 한 명을 초청했을 때였지. 한 명을 초청했을 때 부부가 한 쌍일 때 부부가 어? 어떻게 되는 거니? 내가 지금 다섯 명이 누구 다섯 명이야? 맞지? 한 쌍을 초청하면 한 번, 세 명을 초청하면 두 쌍을 초청한 거지. 부부 두 쌍을 익히가잖아. 맞지? 한 쌍이 부부. 왜냐면 문씨가 있으니까요. 총원은 2명, 총원은 4명. 맞지? 여기 총원은 6명. 이해했습니까? 총원이 20명이면, 이와 같이 간다면 20명이면 얼마가 될 거라고 보여? 10번 덕담할 거라고 보여.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 답은 맞출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뭐가 문제겠어? 여기를 얼마나 더 수학적으로 설명하느냐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귀납적 추론이라고 불러. 물론 고등학교 수학에서 귀납적 추론은 수학적인 것으로 인정하지만 이 귀납적인 추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배웁니까? 수학적 귀납법을 배워요. 나중에 여러분 들을 내용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답을 맞추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아직 수열도 안 배웠고 점화식도 안 배웠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만.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로 생각할 거다. 차수를 결정하다 보니까 차수가 모두 다르다는 말 때문에 차수는 1부터 5까지밖에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 2, 3, 4, 5가 되다 보고 되고 얘를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누구부터 해결하라? 차수가 큰 녀석부터 해결하는 게 좋다. 맞잖아. 왜? 얘는 모든 사람이랑 악수를 해야 되니까. 알겠지? 큰 수부터 해결했습니다. 작은 수가 아니라. 그랬더니 규칙이 보여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더라. 지워도 되겠습니까? 분명히 답을 맞춘 아이는 많았을 거야. 얘를 논술 답안으로 받아보겠다. 서술형으로 이 답안을 받아보겠다라는 것은 학생이 얼마나 완성도 있는 풀이를 쓰는지 보겠다라는 것도 돼.